되게 탄산음료 같은. 맛있는데. 그 영역가는 많이 있겠다. 생각 이상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초코파이 맛인데? 그냥 초코파이 맛이야. 달콤해. 맞아, 진짜 없었어. 한번 해봐요. 스케줄 나왔다, 임마? 나와주고 12일 전에, 평일에. 아, 많이 끌려갔어. 많이 끌려갔어. 전신 닥쳐. 엄마 거기 라떼 엄마 고구마 하나 줄까?
이제 시계줄을 갈아 끼고 웨이트를 한 다음에 나는 5시까지 맞춰서 헬스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시간은 4시 반 정도 됐고 저는 이제 집에서 홈트 다 끝내고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사실 병원에 간 이유는 제가 무릎 쪽이 예전부터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병명을 알고 싶고 그리고 제 무릎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또 심각한 그런 건 또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왜 병원에 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2월 둘째 주에 이제 MRI를 찍으러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MRI 결과 나오고 자세히 이제 얘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굳이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무튼 운동을 지금 끝내고 오늘 좀 과자를 먹었더니 다이어트 과자 그거 크리스피롤을 두 봉지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속이 지금 너무 더부룩해요. 그래서 오늘 인클라인을 하면서 열심히 칼로리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다시 초창기 때로 돌아간 느낌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습니다. 맛있겠쥬? 먹고 자야지. 겉바속촉. 흰 우유랑 먹으면 맛있지만 사실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닌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맛인 거지 아주 PT만 끝나봐. 거하게 먹을 거다, 거하게. 거의 1kg 찌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아, 이거 저번에 그렇게 많이 먹었을 때도 이렇게 안 쪘던 것 같은데? 좀 심각한데? 갑자기 너무 확 올랐어. 그래, 이렇게까지 확 올리지 않았는데. 아, 큰일 났다, 진짜. 오늘 운동을 하면 빠지겠지. 나 얼굴이 엄청 부었어, 지금. 아씨, 거의 1kg 가까이 센 게 말이 되냐? 700g 빠졌어. 700g 빠졌다고? 어? 큰일 났다. 자체에서 그런가 봐. 와, 나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저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처음 PT 받았었던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 진짜 반성한다. 들리즈. 저녁 운동 끝.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천천히 먹을 거야. 먹방도 보면 안 돼. 지금 독서 감상문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끝냈는데 오늘 진짜 역대급이에요, 저. 왜 역대급이냐. 지금 770칼로리를 벌써 태웠어요, 아침부터. 땀 봐봐. 얼른 준비하고 서브웨이를 갈게요. 아, 너무 더운데? 화이팅!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뭘 느꼈냐면 확실히 음식을 많이 먹고 찐 무게는 이틀 걸려요. 원상 복구하는데 이틀 걸리네. 하루면 될 줄 알았지, 나는. 오늘도 완전 열심히 해야지 내일 몸무게가 돌아올 것 같아요. 이틀이나 버렸어. 그 먹은 하루 때문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내 예전 유튜브 보는데 와 진짜 얼굴이 달라졌어? 응 달라진 거야. 어? 살벌었어? 아니? 응. 야이었잖아 보니까. 이거는 내 세 개밖에 안 돼. 고추. 지금 빨리 떠미고 있습니다. 요 소스. 이렇게. 이거 그거야 구독자님이 댓글로 달아줬는데. 아 진짜? 응. 감사합니다. 이 맛이야. 응 맛있어. 지금은 7시 8분. 저는 이제 슬슬 운동 갈 준비를 할 거예요. 이거는 아이스, 그냥 아메리카노. 카노 두 개 탔어요. 오늘은 혼자 등 운동 하려고요. 아, 운동하기 너무 싫다. 저는 전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목욕하고 왔습니다. 저는 편집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잘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안녕.